김영석씨의 단풍으로 물든 반세계를 맞아서 비민 여러분께서 신년님마다 풍성한 결실과 행운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침 2015년도의 마지막 제40차 우당역사문화강대를 개최한 날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강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39차 강대는 지난주 10월 30일에 신교동 우당기념관에서 실시한 우당의 생애와 도분이라는 화제의 영상 자료 관람과 전시 자료 회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10월 2일 이곳에서 개최한 제38차 강좌에서는 이날 대학교 복희대 교수님을 포함하여 단군 조선은 신화인가 역사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복 교수는 고조선사는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며 고구려, 신라, 백제가 모두 단군의 후예라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 국가의 성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단군 조선은 중계위서 동의론 등 중국의 역사 자료나 삼국유사와 조선 왕조실록 등을 비롯한 우리 사례를 검증해 보더라도 명백한 실제 역사이며 고고학적 발굴로도 입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강도국의 일제는 자신들의 역사적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려고 우리 역사서를 무조건 불신 개선하여 단군을 단순한 한낱 신화로 답하시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단군을 단순한 복 교수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 한국의 사설을 대들보로 하고 이별국 역사서를 첫발에로 쓰면서 갈등은 지나지 않는다는 식민사관의 방법도 제시하면서 식민사관 추종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종찬 이사장님을 직접 강사로 모시고 이종찬의 한국현대사 중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종찬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9월 17일 숲은 고요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회고록을 두 권을 양문을 출간하셨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예로 중국 상해에서 태어나 10대 소년 시절 한국과 함께 한국하여 해방공원의 실상과 6.25 동남 이승만 정권의 부침과 4.19를 겪으면서 보고 느꼈던 회고담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격전 뒤에 국가정보기관에 공모하면서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그 최은관과 1982년 11대 제11대 국회의부터 제14대 국회의기까지 여권 내외 핵심 당직자로서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도했던 시화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 대단히 소중한 사회와